일본에서 입국한 경주의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1,3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. 현재 15명의 확진 환자가 안동의료원 등에서 치료 중이며 완치자는 1,296명, 완치율은 94.6%입니다. 서울 남대문의 한 상가에서 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이곳 방문자들은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.